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제 친구가 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중고차를 좀 보러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바쁜데 뭐 그래도 친구인데 안 가볼 수는 없고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해요. 지금 뭐 i30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차를 좀 고르긴 했던 것 같은데 장안동에 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친구 만나서 같이 한번 차 고르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좀 찍어 볼게요. 조금 이따 봬요. 아, 나 마스크 안 가져왔다. 아, 씨, 마스크를 안 가져왔어. 내 차를 안 끌고 와가지고. 마스크 남는 거 없냐? 없는데. 집에 있는데. 하나 사야지 뭐. 이게 지금 보러 가려는 차가 뭐라고? i30. i30. 몇 년식? 12년식. 12년식. 금액대는? 895만원. 895만원. 수동? 자동? 자동. 야, i30 타면 서킷 가도 되는데. 같이 갈래? 나 찍지 마. 왜? 얼굴 나오면 안 돼? 안 하지. 난 쩌리 유튜버라. 네 얼굴 나와도 알아보는 사람 없어. 뭐 이제 구독자 2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너 알아보지도 않을 거야. 서킷 간다고? 아, 못해. 가야지 한번. 모터로 무슨 서킷을 타? 어째 출발. 응? 모터로 무슨 서킷을 타? 모터? 오토? 아, 오토로도 타. 괜찮아. 재미없지 않나? 아니야, 재밌어. 운전을 하는 거 자체가 재밌지 뭐. 와인딩이나 같이 가자 그러면. 오늘 차 사가지고 바로 춘천 쏘는 거야? 차에 좀 태우고 와야지. 자, 타고 온 차는 주차하고 지금 장안동에 도착해서 지금 차 보러 왔어요. 도착 가야죠. 이거예요? 제가 삼성 제가 휠은 이게 뭐 크롬 부분이 들어간 휠이구나. 아, 크롬 관리하기 힘든데. 아, 이게 원래 순정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크롬이 예쁘긴 하다. 현재 주행거리가 56,334km 타고 있는 차량이고, 이거 뭐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차라 특별하게 뭐 이슈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사고 유무만 확인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에 대해서 이게 터치가 되는 거구나. 근데 한 템포 늦는 터치군요. 아, 순정에 우와, 카메라 작동잘 되고 전후방 센서도 작동잘 되고 에어컨 한번 켜볼까? 에어컨도 이제 막 처음 실온거인 거이고 냉간 상태에서 차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크게 신경 안 쓰고 냉간 상태를 유지한 것 같아요. 차 상태가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딜러들이 냉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중고차를 사러 다닐 때 가장 큰 팁이 초기 시동 시에 냉간 상태인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차 상태가 괜찮으면 딜러들이 일부러 시동을 걸진 않겠죠. 근데 차 상태가 안 좋으면 냉간 상태를 피하려고 시동을 걸어서 차량을 온간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완전히 차가운 상태에서 차를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일단 뭐 실내 쪽은 차가 연식이 좀 되긴 했어도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운행의 횟수가 적은 차 같아요. 그래서 차 상태가 나쁘지 않고요. 뭐 핸들이나 버튼류 까짐 하나도 없고 시트만 조금 눌림이 있네요. 이게 풀옵션인가 봐요. 익스트림이 거의 이제 상위 등급이긴 하죠. 거기다 이제 선루프 들어가면 더. 아, 그치. 선루프 같은 건데. 선루프는 사실 선루프 있는 것들은 주행거리에 꼭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좀 젊은 층이 많이 타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렇게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 느낌은 뭐 괜찮은데. 말을 많이. 두 달 넘은 차라는 게 무슨 얘기야? 매입하고. 아, 매입하고. 왜? 그 차는 문제가 있던가 인기가 없던가. 그런다는 가격이 비싸 아니죠? 가격이 비싸 가격이 비싸거나 이제 인기가 없거나
근데 인기가 엄차들은 또 마진이 좋은 거죠.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싸게 살 수는 없어. 그렇긴 하죠. 네. 너는 인기도 좋아요. 보통 내가 찾는 차들은 한 1년 만에 팔리고 그러더라고. 완전 보고 계세요? 재교 같은 거 사고 그러니까.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시운전 한번 해보고, 지금 뭐 살려는 마음이 확실히 없으면 사실 시운전을 해달라는 얘기가 좀 민망하다. 야 여기 꽉 차가지고. 근데 산다고 하면 시운전 한번 해야지. 이게 오래 주차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잖아 얘는 연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오래 세우는 차기 때문에 바퀴들이 계속 굴러다니지 않고 허브베어링 문제가 되게 많아. 자, 일단 허브베어링 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 손 한번 들어봐. 여기 2층이니까. 여기 어, 다 나가니까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러고 결정하지 뭐. 보니까 뭐 그냥 타도 되겠어. 다른 문제만 없으면. 외판이나 뭐 사고 유무냐 뭐 어차피 성능점검장에서 다 책임지는 거라. 나오니까 화나구나. 아 깜깜해서 잘 안 보였는데. 실내 내장 같은 경우는 뒤에는 거의 뭐 안 앉았나 보네. 앞좌석 운전석 하나만 좀 시트가 좀 달았고 뒤에는 사람도 거의 안 탔나 봐. 천장 이게 클리닝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테이프가 하나 붙은 거. 어떻게 수입차 정비한다고? 수입차 타보셨죠? 아. 느낌이 있죠. 저도 오래 해가지고요. 아니 뭐 그래. 이제 냄새가 나. 기름 냄새? 어 기름 냄새 나. 직업마다 특유의 냄새나 향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누면이 이렇게 별로 좋은 누면이 아닌데도 하체에서 특별히 올라오는 소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차가 보니까 운행을 안 했던 차가 아니라 짧게 자주 탔던 차 같아. 시트를 보니까 지금 저 정도 주행거리면 시트가 저렇게 많이 주저앉거나 하지 않는데 주저앉은 정도를 보면 자주 타기는 했는데 짧게 탔나봐. 앞유리 저 왜 저러지 저기? 썬팅이 좀 불었나봐요. 아 썬팅 돼 있구나. 네. 근데 저렇게 썬팅을 했지? 우른 게 아니라 저거 물을 안 뺐는데 저거? 실력 차이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앞유리 썬팅하면서 물이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마른 것 같은데. 전면은 좀 실력 있는 사람한테 해야겠다. 와 전면 완전 엉망인데 저거. 저기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마르면 저래. 내가 썬팅도 좀 해봤잖아. 별 짓을 다 해봤다 진짜 차고 치면서. 일단은 친구가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저도 이 차량을 보니까 뭐 차 상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물론 뭐 외판에 판금 정도는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환하는 흔적 같은 건 없고 차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책임보험료 이제 16,390원. 이거는 이제 책임보험료가 이 차가 주행거리도 이제 많이 뛰지 않기 때문에 책임보험료가 저렴한 편인 거예요. 자동차 이제 인도일부터 30일 보증거리는 2,000km, 30일 이내, 2,000km 이내. 먼저 도달하는 걸로. 네, 먼저 도달하는 걸로. 자동차 상태 성능 최근 보험이랑 여기 다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 보상하는 내용 여기 써 있고, 그리고 이제 보증 범위,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내용 주요 사항.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소모품 같은 것들은 이제 고객님이 이제 교환해서 이제 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기본적으로 골자가 저기 네. 얘네들 성능 보증 성능 검사장에서 성능 검사한 내용과 내용. 다른 경우를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야. 여기 보면 원동기 상태에서 양호, 그러니까 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냉각수, 누수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누유가 있다라고 표시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양호라고 했는데 실제로 누유가 있으면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성능 점검표에 리콜 대상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항목이. 그 리콜 대상에서 해당이 있는 차 있는데 이제 이행을 했냐 안 했냐 보시면 여기 단순 수리 같은 것도 없고 특수 이력 체크한 거는 여기는 없으시죠? 네. 용도 변경 없음. 용도 변경 없고. 네. 자유유지 침수 화재 네, 없음. 리스트도 없고 영업 용도 없고. 이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또 시기지. 왜 웃어? 웃겨 가지고. 내가 왜 저 차를 마음에 들었냐면 일단은 주행할 때 하체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주행 거리에 비례한 어떤 하체 상태인 것 같고 엔진 상태야 뭐 어차피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연식이 좀 오래 됐어도 그렇게 막탄 차 같이 보이지 않았거든. 그리고 각종 소모품 종류, 그러니까 한 5만 킬로 정도 됐으면 타이어도 다 닳고 저런... 그러거든. 타이어도 닳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닳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상태가 양호하고 타이어도 새 타이어가 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차를 네가 가져오면 당분간 돈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5일 교환 정도는 처음에 가져와서 뭐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외에 어떤 돈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연식도 연식이지만 사실 차가 진짜 주행을 얼마 안 한 차더라고. 운전석만 이렇게 시트에 앉았던 자국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옆 사람도 같이 탄 적이 없는 차량으로 보였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저 정도면 가성비 굉장히 좋다라고 봐. 물론 뭐 시세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져와서 내가 돈 안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내 생각엔 한 2년 이상은 별다르게 뭐 특별하게 돈 쓸 것도 없을 것 같아. 차에다가 그냥 끌고만 다녀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비싸도 나쁘지 않다고 봐. 한 뭐. 가격대는 비슷한 거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비싸지. 그런 건가? 약간 비싼데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가성비 좋잖아. 그 정도 비용에. 옵션이. 그리고 앞으로 진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사실 차 가져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 뭔가 수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그 차를 산 게 의미가 없어지지. 차 가져오면 와인딩 한번 가야지. 응? 타이어 좀 태워야 될 거 아니야? 한번 태워야지. 타이어를 태워야지. 알았어. 새 타이어 껴 있으니까.